안녕하세요. 수성해요. 수성 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속눈썹 연장술에 대해서 한번 촬영하러 왔거든요. 메이크업 원장님께서 시술을 받는다고 해서 어떤 제품으로 쓰는지 뭐 이런 거좀 궁금해서 한번 오랜만에 카메라 켜봤습니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원래 여기 평상시에는 대표님이시잖아요. 네, 아. 제품 대표님. 예. 제품에 대해서 뭐좀할 말씀 있으실까요? 저희 그 프리모 글루요. 네네. 프리모 글루는 일단 유해성이 없어요. 아, 그러니까 유해성이 일반적으로 글루에 들어가는 뭐 없어요. 네. 대표님 하이드로키나 얼굴이 너무 크게 나오니까 잠깐만 제가 뒤로 갈까요? 네. 네, 이 정도가 좋겠습니다. 뭐 글루에 보통 많이 함유되어 있는 하이드로퀴놀이나 톨루엔이나 뭐 자일렌, 아크릴로티를 그런 게 전혀 없고요. 그리고 금지 물질로 지정되어 있는 메틸메탈 크릴레이트, MMA도 전혀 그 들어있지 않는 정말 안전한 글루입니다. 그리고 포름알데하이드는 그런 성분이 있는데, 포름알데하이드는 조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도 포름알디 그 뭐요? 아, 포름 포름알데하이드. 알디알드? 네. 예, 저도 그 성분은 알아요. 일단은 포름알데하이드는 일급 예, 발암물질이거든요. 알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들어가면 안 되는데, 시아노아크릴레이트 베이스인 거는 그 아주 소량 들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희는 정말 이제 정말 안 들어가는 정도의 소량이 들어가 있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시중에 돈 내는 글루를 다 사가지고 구매해서 분석을 해보니까는 저희 거에 한 10배, 20배 정도는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톨루엔이라는 것도 사실은 그거 들어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들어가면 안 되는 건데, 우리나라 환경부에서는 글루가 미용용 글루랑 그다음에 공업용 글루 있죠. 우리 막 다른 거막 생활에서 뭐 붙이는 거. 그거랑 기준이 같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용용 글루에도 톨루엔을 그뭐 이렇게 함량을 좀 허용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사실 함량이 허용되면 안 되는 성분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는 그 글루에 좀 성능을 좋게 하기 위해서 톨루엔도 막 넣어서 이렇게 유통이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톨루엔도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성분이고, 굉장히 유해하고, 이렇게 막 구토를 일으킬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렇게 시술하시는 분들이 오랫동안 이렇게 맡으실 거잖아요, 냄새를. 그러면은 간에도 안 좋고요, 피부에도 안 좋고요, 그리고 다음에 출산에도 문제가 있으실 수 있고요. 그 정도로. 저희가 쓰는 제품 중에 예전에 쓰던 제품 중에 포르알드 그거요 뭐 포름알데하이드. 요거 안 끊겠습니다. 네. 고 발암 물질이 저희들도 그게 원래 기준 법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뭐 아실 만한 미용인들은 다 아세요. 그런 제품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제품을 안 쓰거든요, 저희도. 근데 본드에도 그게 있었다는 게 본드도 들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인터넷 제가 그 약간 한번 이거 촬영 오기 전에 한번 찾아봤더니 부작용 사례가 엄청 엄청 많더라고요.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뭐눈 빨개지는 건 너무 다반사고요. 기본이더라고요. 시술하면서 막 눈물도 이렇게 흘리시고요. 그리고 심한 분은 거의 성형을 하고 나오시던데요. 완전히 막 그쵸. 그리고 막 성형을 가래끼도 하셔가지고. 나고, 그다음에 그 특히나 메틸메탈 크릴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그거는 금지 물질이에요.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서는 38개 주에서 아예 메틸메탈 크릴레이트를 금지하고 있는 물질이거든요. 우리나라에서도 미용 접착제에서는 금지를 하고 있는데, 국내 유통되는 거의 모든 글루에서 메틸메탈 크릴레이트가 검출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희가 분석을 한 30개 정도를 사서 해봤더니, 30개씩이나 네, 돈 하셨어요? 많이 들었어요. 저도 이제 시술을 해봤는데, 시술할 때막 눈물 나고요. 하고 나서 막 눈이 좀 아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유해 물질들이 많아서 눈이 이렇게 좀 많이 아픈 건데, 우리가 예뻐지는 거는 그쵸? 기본 욕구예요. 아, 그 그렇죠. 예뻐져야 되는데, 사실은 안전하게, 건강에 문제가 없게끔 예뻐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여성분들의 안전한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이렇게 유해한 글루를 좀 사용하는 거에 대해서 좀 지양하자라고 운동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보면은, 실질적으로 시술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막 하루에 한세 분만 해도 3시간이잖아요. 다섯 분을 하시면 5시간을 이렇게 냄새를 맡고 그쵸, 있거든요. 그쵸. 그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시술하시는 분들 건강을 위해서도 좀 냄새도 적고 유해하지 않은 그런 글루들이 좀 시장에서 이렇게 좀 사용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혹시 이 제품은 그러면 그뭐 허가나 뭐 이렇게 인증을 받은 그럼요. 제품인가요?
저희 이제 이 제품은 당연히 그 우리나라에서는 환경부에서 생활화학 안전 제품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너무너무 적합하게 뭐 아주 그냥 당연히 뭐 받은 거고요. 당연히 신고번호를 득한 제품이고요. 그 기준을 벗어나서 함량을 넣어도 된다라고 하는 것들도 아예 안 넣고 제품을 만들었고요. 특히나 이거를 개발을 하는 과정 중에서 저희가 이제 파악하게 된 기술에 대해서 특허도 3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3개나 받으시고 있어요? 예, 예. 아 근데 오늘 그 대표님 혹시 골프 치고 오셨어요? 그러게요. 제 오늘 좀 골프 브랜드가 그러게요. 아, 참. 예. 여기를 오면서 이제 인터넷 저도 이제 대표님이 부탁을 해서 저도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저도 미용인으로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이 제품에 대해서 네. 어떤 건지 그리고 사례를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제품들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제품들은 없어져야 되는 거고 당연히 네. 근데 이제 우리 대표님 아주 착한 제품 착한 네, 제품으로 착한, 제품. 착한 제품이 나와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오랜만에 켜봤습니다. 근데 대표님께서 혹시 나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이 네, 제품이 그렇습니다. 이제 홍보 차원에서도 지금 이 영상을 찍고 계시지만 혹시 저희 유튜브를 통해서 구독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네. 혹시 사은품을 좀 시원하게 한 200개 쓸 수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당연히 뭐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는 수익성도 중요한데 네네. 그거와 같은 마음으로 같은 포지션으로 이렇게 좋은 글루를 사용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전문가들 한해서 만약에 네. 써보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그 댓글에 한해서 무자비하게 네. 보내드리는 걸로. 그럼요. 200개, 300개도 좋습니다. 300개는 제가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거 보내는 것도 일이라 200명 한해서 네, 네,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아, 그럼요. 네. 혹시 더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 글을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은 그 직접적으로 시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눈썹 연장을 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는 그 주변에서 눈썹 연장을 예, 그 직종에 계신 분들 또는 와이프가 또는 이렇게 여친이 눈썹 연장을 하는 경험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신 분들 계실 건데요. 그 우리의 신체 중에서 예를 들면 피부는 상처가 나면은 다시 재생이 됩니다. 그런데 눈은 한번 상처가 나면은 절대 재생이 되지 않거든요. 특히나 각막이든 점막이든. 그래서 예뻐지기 위해서 시술을 하시는 데 있어서 과거에는 좋은 글루가 없어서 안전한 글루가 없어서 못하셨다라고 하더라도 지금은 정말 안전하고 무해한 글루가 나왔으니까 그 글루를 통해서 시술을 하시면은 너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저희 제품은 프리모입니다. 제품명은 프리모. 제품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보여주시죠. 저희 제품 소개를 좀 드릴게요. 네. 제품명은 프리모인데요. 프리모인데 EN300과 EN700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두 제품 다 전문가용이고요. 300과 200 차이는 300은 정도가 한 8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700은 정도가 45 정도로 된다고 되는데요. 300은 조금 더 배다, 좀 더 묽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제품 다 그 속도는 굉장히 빠른 제품이에요. 전문가들이 쓰시는 거니까. 그런데 이제 시술하시는 분들이 본인 그 손끝의 느낌에 따라서 조금 더 된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300을 쓰시면 좋고요. 그 조금 더 묽은 거, 조금 더 이렇게 빠르게 스피디하게 마르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그 EN700을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대표님 아나운서 출신이세요? 아니요. 네네. 굉장히 목소리가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일기예보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일기예보. 감사합니다. 정말입니다. 일기예보 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밖에 날씨도 약간 우중충한데 한번 할까요? 네. 곧 나올 것 같습니다. 뭐 되게 잘 어울리십니다. 하여튼 좋은 제품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속눈썹 괜찮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전에 받았었어요. 제가 메이크업을 조금 평소에 하는 편이어가지고 속눈썹도 좀 컬링되게 하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눈이 좀 길어 보이게. 약간 좀 또렷한 눈썹이잖아요. 네, 네. 속눈썹이 좀 약한 편이신 것 같아서 가볍고 부드러운 걸 추천을 해드릴 거예요. 그럼 프리미엄으로 해드리고 컬은 C컬 정도로 해드리고요.
디자인은 빗대칭형으로 해서 하시면 꼬리 쪽으로 포인트가 길어, 네, 좀 길어 보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시술해 드릴 거예요. 네, 그 제가 예전에 좀 한참 봤다가 최근에 안 받는 이유가 눈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건조하고 그걸 받으면 좀 눈이 시리고 그러더라고요. 약간 충혈될 때도 있고, 그래서 제 주변에서도 약간 그런 이유로 조금 최근에 안 받으시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여기서 특별히 다른 제품 쓰시나 궁금해서. 저희는 요 프리노라는 제품을 사용하는데 요거는 유해성이 절대 나오지 않는 제품이라서 눈 시림도 적고 시술 받으시는 분이나 하는 사람한테도 굉장히 좋은 글루거든요. 믿고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시술하러 들어가 볼까요? 아, 네. 근데 저 진짜 하나도 안 아프고 아픈 뭐가 그렇게 없었어요, 진짜로. 죄송해요. 아, 근데 진짜 아니, 정말로. 너무 땀이 아, 되게 편안하게 잘 하신다, 알겠어. 너무 신난다. 무서워. 지금 말리시는 거예요? 네. 아, 시원해요. 어. 이게 테이프 같은 거 붙이고 있으니까 약간 더우면 또 습기 차고 그래가지고. 고양이. 아주 미녀가 되신 것 같아요. 아, 저 진짜, 전 내일부터 화장 안 하고 당당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당당하게. 어. 쓸데없는 자신감이 또 생기게 생겼네. 큰일 났네. 이거 사면 붙일 거야? 아유, 뭐가 수북하세요, 원장님. 그냥 눈 감고 있는데 뜬 거 같죠? 네? 아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하여튼 수북하십니다. 갑자기 부자 되셨는데? 감사합니다. 제가 메이크업 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속눈썹이거든요. 원장님은 그런 거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속눈썹만 풍성하게 잘 붙여도 눈이 거의 두 배, 세 배가 돼서 정말 중요하거든요. 원장님, 그 나중에 실례가 안 된다면 네. 원장님 그 제 채널에 네. 메이크업 셀프 아, 저 좋아요. 그런 거 한번 강연 한번 해주세요. 네, 좋아요. 진짜. 제가 카메라 들고 가겠습니다. 저 취미가 또 시술 메이크업이니까. 그러니까요. 요즘엔 유튜브 해야 됩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시술 다 해놓으니까 이렇게 사진만 찍으시고 대표님은 네. 네? 아, 원래는 제가 다 하는데 아 대표님이 다 하시는데 네. 네. 저 액정에 눈이 비치는데 아, 뿌듯하네요. 아니, 대표님 지금 오셔가지고 빗질 한번 하시고 눈썹 아 너무 웃겨. 사실은 아 힘들었다 네, 뭐 이런 느낌이신데 네, 이분이십니다 이분 네, 쓰시고. 네, 지금도 이렇게 빗질 한 두 번 하시네요. 오셔가지고 괜찮으시죠? 청담동 미용실에서 이 느낌 많이 하거든요. 한번 보시겠어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아, 저 내일부터 화장 안 하고. 맞아요. 쓸데없는 자신감 생기게 생겼네, 정말. 감사드려요. 불편한 거 너무 예뻐요. 일어나셔도 되세요. 그럴까요? 원장님 오늘 시술 받으셨잖아요. 네. 메이크업 아티스트로서 이 속눈썹 붙이는 연장술에서 어떻게 오늘 생각하셨어요? 저도 메이크업 할 때 사실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속눈썹인데요. 아마 여자분들 대부분 공감하실 거예요. 이게 속눈썹 연장술을 하고 나면 굉장히 내가 쌩얼인데도 자신감이 막 붙고 쌩얼로 나가도
나 너무 예쁜 거 같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저 이거 붙이고서 아까 거울 봤는데 아 큰일 났어. 내일부터 지금 이거 화장 안 하고 다니면 그럴 거 같아가지고 확실히 비포 애프터가 진짜 틀린 거 같긴 해요. 너무 다르죠. 네, 정말. 섀도우 보고 진짜 제가 아티스트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다 필요 없는 거 같아요. 속눈썹인 거 같아 진짜로. 그리고 제가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시술하고 눈 바로 뜬 거거든요. 일부러 끝나자마자 눈을 떴어요. 근데 제가 원래 그렇게 못 떠요. 저 한 2분 정도는 계속 눈을 감고 항상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일부러 눈을 이렇게 무서워하면서 떴는데 뭐지 왜 괜찮지? 다시 이렇게 크게 떴어요. 왜 멀쩡한 거야? 진짜인 것 같아요. 바람물질이 없는 제품이라 확실히 틀린 것 같네요. 너무 틀려요. 저 이렇게 바로 인터뷰 못 한다니까요. 하고 나서 계속 눈도 못 뜨고 나 어디 앉아있어 이러면서 가가지고 한 2, 3분은 계속 감고 있고 그래도 떠도 약간 눈물이 나고 이랬었는데 근데 정말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 이 정도로 확실하게 제품력이 좋은 줄은 진짜 상상을 못했는데 정말 찐입니다. 강추. 저도 계속 붙이고 다닐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촬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네.